뉴질랜드에서 개인끼리 환전 시 사기 주의하는 방법. 가장 안전하게 환전하는 방법은 은행을 통하거나 와이즈, 와이어발리 같은 환전 앱을 통해서 환전하는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환율에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기 때문에 개인끼리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환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사기 수법 첫 번째.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면허증이나 여권만 교환해서 그대로 믿고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여권이나 도용된 여권을 사용하는 동시에 돈을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직접 만나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수법 두 번째. 각 나라에 있는 한인 사이트나 한인 단체카 톡방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든 후 자신이 마치 급하게 환율을 손해보면서 환전하는 것. 처럼 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어디서는 뉴질랜드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디에서는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디서는 호주 달러가 필요하는 겁니다. 역시 반드시 직접 만나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거래를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수법 세 번째. 뉴질랜드에서 같은 은행 송금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은 평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악용하여 결제 버튼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소요 시간은 낮에 보내면 2시간에서 3시간, 밤에 보내면 다음날, 금요일 밤에 보내면 월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내면 월요일에 입금 확인됩니다. 반드시 결제 버튼을 끝까지 눌렀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끼리 환전하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개인 환전 즉 환치기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간의 환전은 불법이 아닙니다. 송금 수수료를 내는 것이 싫고 매매 기준율이 환전을 하는 두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장사하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팔로를 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환전은 좋은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조세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신종 환전 사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